자, EBS를 학습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. 이유는 하나예요. 시간 줄이려고. 그리고 내가 머릿속에 지문이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으면 저 지문의 정답 위치를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야. 그걸 기억할 순 없지. 수특만 400지문이에요. 근데 어디서 문장 삽입이 나올지 그걸 어떻게 누가 다 외우고 있어. 그 시간 있으면 그냥 문제 자체를 풀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맞지. 근데 지문 자체가 똑같이 출제가 되고 지문에 대한 기억만 난다고 하더라도 읽었을 때 부담이 확 줄어들어. 또 내용 파악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생뚱맞은 문장 나와도 저기서 시간 많이 안 잡아먹는다고. 왜냐면 논리, 내가 말한 논리라는 게 니네가 이미 지문을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으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알잖아. 그래서 실제로 딱 뭔가 체감 난이도를 되게 많이 떨어뜨려주고 그리고 시간을 많이 줄여줘요. 그리고 니네가 지문 구조까지 정리가 돼 있으면 답 내는 것도 사실은 되게 쉬워집니다. 그래서 수업할 때 지문 내용 정리를 도식화해서 그리고, 그리고 지문 구조를 정리를 따로 하는 거예요. 애들한테, 니네한테 문제 풀어라고 할 때도 문제를 푸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형태로 문제를 풀면 변형 문제가 떠도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. 그래서 EBS 학습은 저런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. 자, 이 문제 이렇게 정리 끝내겠습니다.